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그동안 키미 취향 듬뿍 반영된 봄옷 추천들이 많았죠? 오늘은 그런 옷들에 어울릴만한 봄 슈즈? 해외 브랜드도 추천드리고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도 추천드리면서 가성비 아이템들까지 슈즈 추천만을 기획해봤습니다. 제가 영상들을 만들 때 참고하는 붐의 부티 브랜드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2021 브리오니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브라운 베이지류와 블루류의 조합,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컬러 조합인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한창 브라운 베이지 계열에 빠져 계셔서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색조합적으로는 2021 에트로 이런 색감들을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여름 시즌 어떤 옷의 조합들을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 중에 2021 앤드리아 폼플리오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깔끔하되 색배합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영한 캐주얼 룩을 선호하실 분들도 계셔서 옷 조합으로는 2021 루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추천드렸던 펄럭이는 감성, 좀 와이드한 실루엣에 플리츠가 잡힌 팬츠들, 여기에 이제 봄 여름에 다가오면 어떤 슈즈들을 매칭해줘야 좀 봄 여름 느낌이 날지 고민이시죠? 개인적으로 많이들 입으실 옷 조합이 요런 느낌, 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 FW 시즌 여러분들께서 좀 투박하고 묵직한 감성의 슈즈들을 신어줬다면 봄 여름에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슈즈들로 체인지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들 공부도 하면서 살만한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블랙 더비 슈즈 로퍼 부츠류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FW 시즌 착용하시던 더비 슈즈들이 좀 딱딱하고 포멀하고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이 난다면 제가 좋아하는 슈즈 브랜드는 조금 감성이 달라요. 마르셀이라는 이탈리아 슈즈 브랜드인데요. 이탈리안 레더 하면 일단 고급진 거는 일단 깔고 가겠죠? 마르셀만은 조금은 흐물퉁한 쉐입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딱딱하고 포멀한 느낌이 좀 덜해서 미니멀 룩에는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으로 또 캐주얼하게도 활용이 좋은 슈즈로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요 슈즈 브랜드가 영국 유학 시절, 네, 그 시절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그게 끝났었는데 TMI. 가격이 저렴이는 아닌 만큼 저는 대부분 세일 제품분들을 노렸는데요. 감성 하나만큼은 독보적인 슈즈 브랜드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일을 잘만 노리신다면 20만원대 선까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세일 기간을 노려보세요. Stalkers. 그렇게 찾다 제가 찾은 살짝 몰랑몰랑한 느낌의 가죽 슈즈는 바로 밈저 월드롭 제품입니다. 좀 더 야들야들하고 가벼운 느낌의 레더 로퍼로 봄에 신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심지어 감성 한 스푼을 좀 더 더해서 폴드백 처리까지. 이 폴드백 로퍼 뒤에 접어가지고 구겨서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찍찍 끌고 다니면 그 감성이에요. 내 취향이야. 자, 이렇게 레더 슈즈를 접어서 쓰레파처럼 끌어 신어라 하면은 여기 가죽에 맨발에 땀에 냄새 날까 걱정이시죠? 요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발꼬락만 신는 양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 찾아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그러면은 냄새가 후 새콤합니다. Stalkers. 봄, 여름 슈즈에 로퍼가 빠질 수 없겠죠? 부티나는 로퍼 하면 토즈 빠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영국에서 백화점 명품 코너를 돌면은 대부분 다 이제 토즈 로퍼 하나씩은 신고 계시더라고요. 토즈의 스웨이드 드라이빙 슈즈와 로퍼는 진짜 빠질 수 없는 봄 추천템인데요. 하지만 가격이 원래 이랬나요? 저 제 기억에 30-40만원대였는데 언제 6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토즈를 구매할 때는 항상 아울렛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 베이스 아이템들은 꾸준히 색감이나 디테일 요소만 바뀌기 때문에 아울렛에 가셔서 원하시는 색감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리본형도 있고 기본형도 있는데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시기엔 리본형이 귀엽고요. 좀 나는 깔끔하고 좀 더 포멀한 류를 즐긴다 하시면 기본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빙 슈즈이니만큼 밑바닥을 보시면 오돌도돌 돼 있는데 이게 닳긴 닳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닳는 거 아까 뭔가 오래 신고 싶어 하신다면은 로퍼류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슈즈였어요. Stalkers. 토즈가 가격이 좀 높기도 하고 스웨이드 제품군이라 뭔가 나는 스웨이드 가죽 신으면 뭔가 관리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돈 써야 되나?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성비 아이템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자라에 굉장히 비슷한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트렌드 반영까지 완료! 폴더블 백으로 둘 다 나왔어요. 다양한 컬러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옷장과 무난하게 무드, 베이지, 브라운, 카키 요 류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가성비 스웨이드 로퍼 하나쯤 사보고 싶어 하신다면 자라로 한철 신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 관리를 엄청 잘하시지 않은 분들께는 스웨이드를 엄청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성비 깨끗하세요. Stalkers.
하, 핸더스킨. 아직 제가 받지 못한 위시리스트에 있는 신발 제품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공되지 않은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고 뭔가 살짝 징그러워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죽의 매력은 빛이나 온도, 습도, 사람이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변색되면서 이렇게 에이징되는 느낌이 분해나요. 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감 있는 원컬러 슈즈가 조금 미니멀룩에 어울리기도 하고 부티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Stalkers. 그래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가죽 느낌 분해는 유지하되 가격이 그래도 2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로스트 가든의 빌리라는 슈즈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로가 매장을 가면서 계속해서 눈독 들였던 제품이에요. 올오버 가죽이 원톤으로 통일됐고 밑창이 브라운 계열로 들어갔는데 이게 그렇게 분해가 오이씨 너무 이쁘네? 그리고 왠지 이 제품군들도 신으면 신을수록 내가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가죽의 변형이 에이징이 굉장히 이쁘게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올 여름 나는 그래도 레더 운동화 하나 신어보고 싶은데 부티나게 신어보고 싶은데 하신다면 빌리 제품, 로가 제품 추천드릴게요. Stalkers. 그리고 봄이 왔으니 스니커즈류도 조금 더 가벼워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보셨던 제품들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원톤으로 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호였습니다. 미니멀한 옷장과 굉장히 잘 묶고 슬림하고 길쭉한 쉐입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캔버스 느낌의 슈즈라서 가볍고 더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니콜슨 또한 가격이 엄청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지금 좋게 제가 신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그래서 찾은 가성비템으로는 A세컨즈에 있었는데요. 가격이 4만 원대였는데 지금 2만 원대입니다, 여러분. 와, 대박.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게 원톤으로 들어갔고요. 여러분들께서 소화하기 쉬우시라고 베이지톤과 차콜톤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아직 스튜디오 닐콘슨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쯤 내가 이거 잘 신을까? 신어보고 싶어 하신다면 가성비템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봄, 여름철 저는 발꼬락이 많이 보이는 게 싫을 때가 있기는 해요. 제 발이 조금 더러운 때? 아무튼 뭐 관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왠지 발꼬락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뮤를 추천드리는데요. 써네이 제품이 진짜 너무 귀염상콤한데 가격이 또 쉽지가 않죠. 가죽 밀이기도 하지만 써네이 그 감성만의 동글동글한 쉐입감이 조금 발랄한 무드 연출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티보이 감성, 요즘 조금 귀염뽀짝한 느낌의 옷들이 많이 트렌디한데 보기에는 진짜 잘 묻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격이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갑 사정이 나 요거 이번 달 돈 좀 많이 벌었어 하신다면 이뻐요. Stalkers.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뮬은 린트 스튜디오 제품이에요. 남성용 뮬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린트 스튜디오는 유니섹스로 남성 사이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이 두 컬러 배색이 들어간 뮬이 굉장히 제 맘에 쏙 들었는데요. 써네이만의 엄청 귀염뽀짝함은 없지만 컬러감으로 조금 통통 튀는 배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이게 원래 10만 원대인데 지금 할인으로 반가격이기 때문에 나는 올 여름 시티보이에다가 조금 통통 튀는 매력의 뮬 하나 갖고 싶어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뮬에도 앞서 설명드렸듯 발꾸럭 양말 그거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시큼해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슈즈 추천편을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요. 당근! 나중에 실물 리뷰도 해드릴 거긴 하지만 제가 요런 슈즈 느낌으로 찾고 있다, 여러분들께 소개할 거다라는 포일러 정도의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발을 조금 가볍고 시원하게 해드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